자, RVN 클랜과 얼라이브 클랜과의 클랜전 다섯 번째 경기, 현재 스코어는 2대2인 상황에서 드디어 오늘 첫 번째 프로토스 대 테란전입니다. 얼라이브 클랜의 거의 뭐 그랜드마스터급에 가까워지고 있는 프로토스, 얼라이브 팬 선수가 나왔고요. 자, 그걸 상대하는 테란은 RVN 태장님. 오늘 보면 양 클랜이 현재 2승을 다 한 사람이 거뒀죠. 첫 번째 나왔던 지연님이 2승을 거둔 얼라이브 클랜이고, 세 번째로 나온 RVN 태장님이 역시나 RVN 클랜 2승을 거뒀고요. 연승이 이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끊길지 봅시다. 네, 태장님의 스타일은 계속 뭐 지속적으로 보시면은 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좀 몰아치는 스타일이죠. 한 방을 모아서 꽝 뭐 이렇게 가기보다는 뭐 한 방을 모으면서 뭐 견제를 간다 이런 느낌보다는 계속 일정 규모가 모이면 그냥 나갑니다. 일정 규모의 그 경력으로 자신에게 그 유리함을 가져오고 그 유리했을 때 그냥 끝을 보는 약간 난타전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한 대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한 방 꽝 치기보다는 야, 이거 성가스 아니에요 지금. 지금은 아 아까요? 아까는 모르겠고 나 프로토스 대 테란전 맵은 젤라가 동굴입니다. 젤라가 동굴에서의 프로토스 대 테란전은 참 옛날에 많이 있다가 111이라는 빌드가 나오면서 젤라가 동굴에서 테란 대 프로토스는 좀 많이 없어졌어요. 물론 뭐111 빌드에 파이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막는 데 있어서 역시나 테란이 그 111을 얼마나 잘하느냐도 크게 진짜 크게 영향을 끼치죠. 테란이 워낙 잘해버리면 그111 막는 빌드로도 못 막는 경우가 생기는 그런 좀 우스운 상황이 올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몇 분 프로들한테 제가 여쭤봤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그 111이 그렇게 죽도록 못 막을 만한 빌드인지는 아무래도 제가 아직까지 뭐 실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프로분들은 아 도저히 못 막는다고 뭐 그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런 건가에 대해서는 이제 세월이 평가를 해주겠죠.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났을 때 사람들이 뭐 새로운 빌드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나온다라면 아 111도 역시나 그냥 하나의 빌드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 빌드가 이제 막는 막을 만한 뭐 빌드라든지 조합이 나오지 않으면은 역시 112 사기 테란 사기 이렇게 되죠. 어떻게 될지 한번 시간을 기다려보죠. 과연 111은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될지. 일단 로봇공학시설. 자, 일반문에서 로봇공학시설을 빨리 올라가고 있는 얼라이브 팬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테란의 그런 111의 빈지를 막는 데 있어서 프로토스가 로봇공학시설 빨리 올리고 본진에서 거신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신 거신으로 테란의 111을 상대를 하고 그냥 본진 플레이다 테란이 본진 플레이다 싶으면 그냥 본진에 밀고 올라가 버려요. 벙커 같은 게 없으면 오히려 시야를 거신이 확보해주고 아래쪽에 있는 추적자가 이제 수호방패 뭐 등등 역장으로 다 끊어먹어버리는 플레이로도 본진 거신으로 또 옛날에 한때 한 2병형 정도까지 플레이를 많이 이겼습니다. 또 테란과 프로토스가 한때 또 이걸로 재미를 본 적도 있었고요. 자, 하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관측선 도와주고 있는 프로토스고요. 아, 한마당 가져갑니다. 자, 로봇공학 시설 그리고 이 관문까지에 대해서는 보여주고 앞마당을 가져가는데 자 프로토스가 그래도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아, 일단 불멸자 찍어주네요. 자 추적자가 아무래도 이걸 봤기 때문에 앞마당을 가져가려던 선택은 취소를 하고 현재 생각을 해주고 있는 건 불멸자까지 뽑아주면서 이거 막고 앞마당을 가져가든지 혹은 막고 나서 영러시를 가든지 일단 막는 게 중요하죠. 막아야지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역장 한 번 정도는 오지마 역장 쳐주고 자 한 번 정도는 그것도 이런 식으로 이제 끊어먹는 식으로 하고 나서 두 번째는 이제 가지마 치면 되는 거죠. 불멸자가 나와서 불멸자가 나오기도 나왔고 이제 차원 가면 쿨돌 하면 광전사한 두 개 정도 혹은 추적자 두 개 정도 찍어주면서 충분히 이병력들이 이제 상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테란이 선택해준 건 보통 이병형을 찌르면서 앞마당을 가져가는 게 무난한 플레이인데 앞마당을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응로를 지금 달아준 우중공황 지금 의료선 뽑겠다라는 거죠. 이병형에서 의료선까지 뽑은 뒤에 오히려 지금 테란이 만약에 프로토스가 지금 이 병력을 믿고 앞마당을 가져간다 이런 식이 되면 전투자극제 업그레이드 타이밍 지금 자극제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있는데 이 전투자극제 업그레이드 타이밍에 의료선과 같이 몰아칠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의료선 한 2기 정도 나왔다 치면 2기 병력 앞으로 떨어뜨리고 나머지 병력 앞으로 들어가면서 프로토스를 흔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역전! 아 불고만 기관도 끊어먹었고요. 자 거기다 관측선이 나와있기 때문에 관측선이 나와있을 때는 힘,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역장을 칠 수가 있는데 자 이것도 벽에 달라붙으면 또 추가 역장 더 들어갈 수 있어요. 만화만 있으면. 근데 자, 만화가 추가적으로 없고 뒤쪽으로 빠집니다. 자 손실병력 테란이 확실히 많은 손실을 보고 있고 2불멸자입니다 2불멸자까지 왔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불곰이 일정 숫자를 오히려 차지하고 있으면 안 좋은 상황이 와요. 거기다가 수호방패를 펼치면 불멸자 기본적으로 피가 어마어마한 유닛입니다. 뭐 불멸자가 안 좋다 안 좋다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는 역시나 좋은 유닛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좋은 유닛이 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소수 아 근데 의료선이 일단 떴습니다. 의료선이 떴다라고 한다면 이 불멸자를 이제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의료선의 존재를 깨달았다라고 하면 이 의료선이 견제가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죠. 프로토스가 진짜 이 한방 명령으로 앞마당을 이렇게 막고 있는데 그러니까 테란의 앞을 막고 있는데 테란이 이 의료선 뭐 1 의료선 정도라도 뒤로 돌려버리면 순식간에 그냥 뭐 앞마당 본진 초토화되는 그림이 있는데 잘 빼주네요. 거기서 또 무리하지 않고 본진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일꾼 돌려서 뭐 이쪽에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추가적인 뭐 정찰 의료선 견제 출발에 대해서도 볼 수가 있고요. 해병불공 거기다 의료선까지 나왔지만 병력의 규모에서 프로토스가 정말 좋습니다. 조합이 너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군수공장 뭐 맺지 자극제를 일단 믿고 가는 것 같은데 소방패 역시나 역장이죠. 그다음 불멸자가 2불멸자예요. 프로토스 이제는 뒤쪽으로 좀 빼줘야 되죠. 추가 병력 혹은 이제 불멸자 자리를 제대로 잡지 않고서 싸우기가 좀 그렇고 하지만 광전사 나오면서 역시나 맷집 되어줄 유닛이 나오면서 충분히 이제 막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테란도 뒤쪽으로 빠지고 있고요. 근데 테란은 문제가 지금 뒤가 없습니다. 운영을 가고 어떻게 보면 운영을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운영을 간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불리한 상황을 운영으로 간다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벌어질 수가 있죠. 곧 있으면 이제 뭐 거신이라든지 혹은 프로토스가 만약에 태클을 또 뭐 황혼 의회 쪽으로 잡는다 이렇게 되면 또 새로운 그 조합된 병력이 나올 텐데 그 병력에 대해서 테란이 대비를 해줄 수 있을지 없을지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테란은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지금 조합이 덜 돼 있을 때 프로토스가 조합이 덜 돼 있을 때 끝내기를 좀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얼라이브 팬 선수는 자 추억자 발견했죠. 위로선만 잡아버리면 추가적으로 병력 나오지 못하고요. 앞마당 쪽에도 병력이 또 적은 것도 아니에요. 광전선 상당 숫자 있습니다. 아 불멸자 점사하지만은 불멸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와있는 광전사 다수자 숫자가 제법 많습니다. 거기다가 본진의 수비를 마친 추적자 병력들도 앞마당으로 합류를 하고요. 이렇게 되면 광전사 추적자 병력들로 무난하게 수비가 가능한 프로토스 얼라이브 팬 선수의 상황. 병력이 적어요. 자 어쩔 수 없이 알브의 대장 선수 이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밀어붙여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앞마당 멀티 가져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신이에요. 앞마당 멀티가 활성화될 때쯤에는 이제 거신이 쌓이게 되고 거신 타이밍 러쉬를 오히려 프로토스가 잡을 수가 있는데 자 그때까지 과연 바이킹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바이킹을 확보할 만한 또 자원은 있느냐라는 거죠. 자 일꾼 숫자 확실히 이제 프로토스가 조금 앞서나가고 있고 유닛에서도 보시면은 프로토스가 훨씬 더 많은 유닛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간 뭐 약간 과장을 더해서 한 2배 정도 2배 가까운 병력 차이가 지금 나고 있고요. 자 거신 거기다가 시간증폭 확실히 지금 지원소에 몰아준다는 건 이 거신 타이밍을 잡겠다라는 거죠. 로봇공학시설 이 거신 타이밍을 잡게 되면 결국 거신 타이밍에 대해서 벙커를 어느 정도 또 지어야 되는데 테란 입장에선 벙커 지을 만한 돈도 지금 아슬아슬하죠. 자 추적자 나오고요. 전진수용탑도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벙커도 없는 상황의 병력이라 거신 없는 관문 병력만 가더라도 지금 추적자에 광전사 봐주기만 하더라도
진짜 병력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곧 있으면 사정거리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되는 거신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얼라이브 패서스 조합에서도 병력 수에서도 자원에서도 모두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 역장도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쳐주면서, 자, 거슬로버부터 끊어먹어주고요. 거슬로버 끊어먹고 어차피 저쪽은 자극제를 먹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극제 계속 먹으면 좋죠. 굳이 무리해서 달아붙지 않고 그냥 천천히 앞마당 쭉 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추적자 계속 쫓아가고요. 추적자 숫자가 너무 많아서 불곰이 추적자를 상대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까지 왔습니다. 추적자 숫자가 너무 많아요. 거기다 이것이 추가 거시까지 추가가 되면서 이제 앞마당 뛰어지는데 막을 만한 능력 없고요. GG를 칠 것 같습니다 결국. GG.